중학교 졸업과 거의 동시에 이제 싱가포르라는 그 나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근데 이 대만 친구가 저랑 짝꿍이었는데, 너 문신 이렇게 하고 뭐 그럴 생각 없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몇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뭐 문신 이런 건 별로 생각이 없다. 그 문신 야, 뭐좀 해보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수업시간 옆에서 이제 속된 말로 진짜를 붙는 거예요. 막 샤프 펜슬 같은 거 갖고 와서 너 이거 무서워서 그러지? 막 뾰족한 것만 보면. 그게 비아냥됐다는 거죠, 계속. 미안해, 뭐, 나 아플까봐 그러지. 아유, 한국 사람들 다, 이거 뭐, 겁쟁이 뭐, 쫄보,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하루는 제가, 야, 그, 저기, 내가 말이야,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지. 그거 얼만데? 나 돈이 없어서 그러지. 누가 돈만 내준다 그러면 내가 낙하수만 빼고 온몸통에 한번 다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홧김에 그렇게 된 거죠. 하도 옆에서 이제 그러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 돈 때문에 걱정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거냐고. 아, 그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냐 그러면서 조금 걱정할 하나도 없더라고. 학교 끝나고 이제 어디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어떤 타투샵인데 그 당시에 이 친구 아버지가 타투샵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대만 친구의 아버지가. 그 영업한 거네? 영업을 한 거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이분이 타투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 분이에요. 이 직종으로 옮겼어. 딴 직종을 오래 계시다가. 이제 영업한 지 얼마, 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루타가 아, 있어야지. 속된 말로 하면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하긴 좀 그렇고, 어디 이제 연습 좀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좀 모집을 해오라고 시킨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딱 걸려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 뭐 이거 바늘 무서워하니 어쩌니 하니까 이제 거기를 딱 걸려서 갔는데, 상체는 전부 이렇게 문신을 해가지고, 항구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걸 보니까, 정확하게 그때 그 3일을 딱 수건 동여 메고 알아누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도 그렇고, 저도 만약에 제가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 같았으면 그때 그 친구가 아무리 대만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서 그 한다 그래도 내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컸으면 제가 끝끝내 거절을 하고 안 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이 되게 이 문신하는 분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그 상징으로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상징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뭐 본인만 아는 데다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대다수는 그냥 쎄 보이려고 하는 게더 그렇죠. 크잖아요. 정확하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보통 그런 문신자들의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문신자들의 경우에는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 높은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존심의 간극이 클수록 문신이 더 광범위하고, 더좀 위압적이고, 더막뭐 크고, 이제 이런 경향성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더 그래서, 무서운 그림이 있는다든지, 그렇죠. 뭐 이레즘이 뭐 이런.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는 막그뭐 도깨비라든지 막 어떤 그런 상대방한테 뭔가 좀 거부감이나 위압감을 줄수 있는. 그러니까 조폭들이 문신을 하는데 몸에 무슨 뭐 메뚜기, 기린 이런 거 그려놓지 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런가 하면 용, 그거는 호랑이 막 이제 이런 거 그리잖아요. 뭔가 아무튼 더 강한 거, 더 아무튼 센 거, 이제 이런 걸 찾게 되는 그게 이제 그 간극을 어떤 좁히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다가 문신을 많이 한 사람을 봤을 때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저도. 내가 문신이 제가 있는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한테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건다안 하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뱀을 보면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뱀을 보면 놀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뱀은 귀여운 동물이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뱀을 보면 놀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없죠. 다시 태어나면 안할것 같아요, 문신을. 그 군대 선임병들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선임병들은 새로 오는 이 신임병, 신입 정보를 대가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는 모양이에요. 훈련소에서의 생활은 어떠했고, 얘가 뭐 신체적인 특징은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안 좋은 부분이라는 거, 아니면 저처럼 뭐 문신이 있다 그러면 문신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대 배치받아서 가기 전에 선임병들이 회의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아, 이렇게 문신도 좀 있고 이런 아이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어떤 문신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초장의 길을 잡아놔야지, 초장의 길을 제대로 들여놔야지
자칫하면 이거 완전히 선임도 우습게 보고. 그리고 군대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계가 흔들리면 이제 완전히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좀 유독 모질고 그렇게 좀 무섭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가니까. 제가 한 번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이렇게 보는데 옆에 이제 선임병이 서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어우 깜짝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뭘 잘못 처음에 소변이 튄 줄 알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어우 깜짝이야 이래 야 막 팔에 그 저기 용 눈깔이 나를 막 쳐다보고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일단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이게 용이 하필이면 거기 있어가지고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제 목에도 이제 사실은 문신이 있었는데 이제 선임병 한 명이 이제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너 목에 그거는 뭐 한 거야 만 거야 뭐 하다 만 거야 이제 물어보길래 제가 아 이러이러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했다가 조금 그 레이저 시술을 받아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걸 뭐 힘들게 레이저 수술 받고 했어. 나한테 왔으면 내가 담배불로 다 지져가지고 다 지워줬을 텐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제가 영감을 얻었던 게 아 담배뿌리라는 일단 영감을 하나 얻었고 이 선임병들이 유독 나한테 이렇게 좀 모질게 하는 것은 과연 내 문신 때문인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좋다 문신을 다 지워주겠다 내가 내 스스로 다 지워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점호 이렇게 다 끝나고 혼자 이제 몰래 이제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이제 한 대여섯 개 막 손에 쥐고 이제 불을 다 붙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 지지기 시작하는 거죠 문신을. 아 내 팔을요? 내 팔을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자해 행위죠 이게. 근데 지워주겠다는 거 이제 제 생각은 니들이. 그러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나를. 그렇죠. 이게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걸 내가 없애주겠다. 그럼 없앤 후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파요. 이게 불로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근데 쳐다보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랬으니까 눈 이제 용도 있고 잉어도 있고 할 때 이게 전부 눈이 눈알이 있다는 거예요. 눈알이 이 눈알이 이제 자기를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럼 일단 눈이라도 다 지워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는 몸에 있는 그림 중에서 뭐 잉어도 그렇고 용도 그렇고 뭐 호랭이도 그렇고 전부 지금 장님들인데 다 지금 눈을 제가 다 불로 지져놔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 모질게 대하고 하는 것이 나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뭐라 그러던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막 자해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거 나중에는 그 저 죽을 자살할 놈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딱 깨달은 게 아 저분들은 내 문신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약간 드니까 좀 약간 서글퍼지더라고요. 그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군대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다 식사를 주니까 정해진 시간에 근데 이게 이제 한 상병이나 병장 정도 되면 아침을 잘 안 먹어 이분들이 식당은 가요 가야 되니까 가서 이제 밥 요만큼 받고 반찬 그냥 대강 형식만 갖추고 이분들은 그냥 먹는 동 마는 동안 PX 가서 맛있는 걸 먹는 아침에 입맛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등병이니까 이 아침을 먹어야지 일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든든하게 먹어야지 우리 또 한국인들 막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식당 가서 그 아침을 먹는데 선임병들은 조금 받아오니까 금방 먹고 이제 저는 많이 받아와서 이제 먹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임병들이 저를 기다리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병장 제일 최고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우리가 지금 선임병들이 앉아가지고 후임병 너 밥 처먹는 거 기다리고 이거 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입에 이제 뭐 잔뜩 넣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빨리 먹는다고 입에 뭐 이제 잔뜩 우물우물 하고 있는데 이제 선임병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아 이거 빨리 먹는 입에 있는 것부터 빨리 좀 삼켜야겠다고 국물을 이제 빨리 넘기려고 국물을 먹는데 딱 국물 먹는 모습을 보더니 선임병이 그 최고참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저 새끼 저 골 때린 새끼네 그러면서 야 빨리 그거 처먹으라고 얘기했더니 국물까지 처먹고 앉아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거기서 아 여기서 더 무슨 말을 섞었다가는 사고 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네 사고를 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 식기 도구 같은 것도 이게 둔기가 될 수가 있지, 흉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딱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살면서 더 이상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입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입을 닫고 있으니까 이제 온갖 욕설이 이제 남부라는 거, 이 새끼 뭐한 새끼야, 말 왜 안 해, 말 안 해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을 닫고 있으니까 이 선임병도 이제 어떻게 뭐, 나중에 이제 말을 안 하니까, 말 안 하고 이제 가만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저를 그 당시에 그 행보관, 행정보급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군대 전체 내무생활을 총괄하시는 분한테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를 이제 앞에 앉혀놓고, 뭐 때문에 네가 말을 안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가 참, 그분이 좀 감사한 분인 게 네가 말을 할 때까지 네 앞에 나도 그냥 앉아 있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침 먹다가 끌려갔으니까 한 그때 뭐 군 또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 하루 일과를 6시 시작하니까 한 7시쯤 끌려갔을 거예요. 가서 저녁 한 7시까지 12시간 정도를 무건 수행했어요? 아무튼 누가 와서 뭔 말을 해도 일체 대꾸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님 나중에는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시더라고요. 책을. 책 보고 이제 뭐 휴대폰도 만지작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근데 또 사람이 감정이 12시간 정도 되니까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행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여기 이 저 내무반에서 생활하다가는 나 뭐 사고 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군 생활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 복무를 당연히 의무로서, 성인,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의무로서 해야 하는 군 복무를 지금 현재 기피하는 거니까 저를 육군 교도소를 보내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육군 교도소를 가서 차라리 골방 들어가서 처박혀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 입장이 좀 웃겼을 것 같아요. 여기 교도소는 더하다고 저한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만큼 제 마음이 이제 조금 좋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등병이. 그렇죠. 그 얘기를 하기까지는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나만 미운 오리 새끼가 계속 됐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문신이라는 이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절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려고 자꾸 트집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를 친 게 없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선임병을 때린다든지 아 그런 건 전혀 없죠. 예.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계속 이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선임병을 오히려 이제 굉장히 선임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이 노력을 했지. 저도 이거 생각하니까 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이제 산에 갔는데 저보고 꿀을 찾아오래요. 너는 꿀벌이다, 꿀을 찾아와, 막 이런 거예요 저한테. 아 먹는 꿀. 네, 꿀. 근데 꿀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걸 네. 산에서 갑자기 찾아 깎아봐야죠. 근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쵸, 어떻게 했냐면 윙윙 아 꿀 찾는 중 이러면서 막 꿀벌 흉내를 냈었어요 그때 저는. 아 그 상당히 그래도 기발하게 처세를 하셨네 그래도 그게. 그래 이제 제가 그 의무관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뭔가 제 딴에는 뭐가 돼도 좋으니까 빨리 이제 다음 뭐 차순이 있으면 뭐 정해진 순서가 있으면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자 과감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군대에 보면 우리 총 닦는 기름이 있어요. 강중류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이제 의무장교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거 의무대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주일째 여기 틀어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 뭐 기분이 나지도 않고 그 저 화장실 뭐 가고 샤워하고 할 때 그 선임병들 마주치는 것도 기분 아주 더럽고 하니까 그냥 여기 군대 저 부대 저기 다 잠들었을 때 그 강중류 갖다 싹 부어버리고 여기 부대에는 싹 그 저 강중류 뭐 불 질러버리고 나는 저 앞에 국기 계양대에다가 딱 목 매가지고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 갑자기 급하게 조직이 되더라고. 소방팀이 하나가 조직이 돼가지고 선임병 둘이 이제 저를 제 옆에 항상 잠도 같이 자 같이 자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따라다니고 감시하는 거지. 그렇죠. 붙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지나니까 행보관이라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네가 지금 군생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상당히 공감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너 혹시 근데 그러면 공익
요원으로 지금 이제 사회복무 요원인데 그 공익복무는 할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아무튼 뭐 아무튼 난 저 인간들 좀 꼴보기 싫으니까 그것만 아니면 된다 이제 그 공익복무만 뭐 못할 거 저놈들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못할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분이 좀 배려를 해주시고 그럼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복무 전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현역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이제 그 신분이 전환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주는데 중간에 그 행정보호관이란 분이 이제 저를 케어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선임병들이 전 부대의 선임병들이 사실은 너한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 사실은 너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고 만약에 네가 정말 저 사람만큼은 처벌을 해달라 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군법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내 새끼가 군대 응? 남자로 군대를 와가지고 막 선임병들을 막 조금 괴롭힘 당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막 그 속된 말로 영창 보내고 그런 게 너무 좀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처벌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근데 다만 사과는 난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심전심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은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제가 처음에 가서 왜 그럼 나는 그때 그렇게 군대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선임병들 대함에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제가 굉장히 깍듯하게 했다는 거예요. 깍듯하게 하고 제가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했는데 늘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저것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어디서 만나면 내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는 것들이 이런 생각을 늘 속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겉으로 저렇게 그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전달이 좀 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조금 더 내가 진심으로 좋은 형들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먼저 이렇게 좀 더 살갑고 곰살 맞게 좀 깍듯하게 좀 더 이렇게 부침성 있게 했었더라면 중간에 복무를 전환하고 이런 일 없이 좀 명예롭게 전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